여기 너무 예쁘다. 나보고 그런 얘기 하는 거지. 나 오프닝 멘트. 아, 누구세요? 깜짝아. 아, 예. 아,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역사가 머무는 곳을 기록하다. 역사 스테이 흔적입니다. 우리 그때 한 영웅. 우리를 반기는 느낌. 그쵸. 맞습니다. 또 직접 보면 인상이 딱 바뀌니까. 벌써 나도 그 흔적을 느꼈어요. 다시 만났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어머, 사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여기 와본 적 있어요, 여기? 아, 저는 여기 처음이에요. 여기가 네. 어딘가요? 뭐 써있기는 이제 망우리 역사문화공원인데. 아! 아! 망우리 역사공원 제가 너무 잘 알죠. 진짜? 망우리 공원은 근현대사에 독립운동을 했던 역사적인 인물이 묻혀 계신 곳입니다. 와. 이런 느낌. 아니에요. 공부를 하다 하니까 이게 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네. 자동으로. 근데 제가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키워드를 치기만 하면 우리 심용환 씨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현대사는 심용환 씨. 네. 굉장히 재밌게 역사 공부를 하면서 지냈다. 아, 진짜? 네, 진짜. 저는 외국인이라서 사실은 전혀 몰랐던 장소예요. 사실은 역사가, 지금 정확한 표현은 이제 망우 역사문화공원으로 이미 바뀌었고요. 옛날에는 아마 들어봤겠지만 망우리 공동묘지. 말 그대로 이제 공동묘지죠. 와. 아니 보통 공동묘지 하면 우리가 갖는 어떤 선입견들 있잖아요. 좀 음산하고 무섭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되게 산뜻해요. 맞아요. 에너지도 너무 좋고 약간 진짜 되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우리 할머니, 증조할머니가 묻혀 계셔서 어? 네, 여기 좀만 올라가 우리 할머니가 묻혀 계셔서 명절 때마다 오던 곳인데 이렇게 좋아진 거 보고 좀 약간 충격받은? 증조할머니께서 열사님이셨어요? 아니요. 여기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묻혀 계세요. 아, 그래요? 깜짝아. 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러게. 아, 옛날에 이제 그 공동묘지였으니까 사람들 다 그냥 많이 여기서 묻히고 그랬었던 때가 있었죠. 70년대까지는 계속 그런 식으로 무덤이 조성되다가 70년대 이후부터는 지금은 이제 안 묻히고 딱 공원처럼 관리가 되는 데죠. 있어요. 망우, 망이라는 그 뜻이가 뭔가요? 이게 그 그물망, 그 생선잡을 때 그런 건가요? 가르쳐줬지? 아니에요. 아, 어떻게 알았어요? 그물을 알아? 확실히 모르고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요. 망우리 하면 이게 약간 역사 연원이 있는데 사실 이제 조선을 세웠던 이제 태조 이성계가 자기 중에 묘자리, 왕릉자리 알아볼 적에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그 구리시의 권원릉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처를 이제 무학대사로 다니면서 권원릉을 잡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곳을 보면서 너무 좋으니까 망우, 이질망, 근심우, 근심을 있는 공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확인할 수 없는 일종의 야사인데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공간이에요. 아니 그래서 여기 근심 먹는 우체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도 근심을 좀 입고 가라는 그렇죠. 의미가 있나 봐요.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양쪽 길로 이어지는 공간인데 입구에 이렇게 조성이 돼 있죠. 사진들이 계시네요. 근데 꽤 많이 계시네요. 밑에 이렇게 어디 묘지가 있느냐도 정확하게 좀 해두고 그분들에 대한 소개도 쫙 해주고. 대박. 이야 되게 중요한.
중요한 장소인 것 같아요. 특히나 그쵸? 외국인들이 또 한국 역사를 배울 때 꼭 와봤으면 좋겠다. 제가 너무 익숙한 이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방정환. 방정환 너무 알죠. 어린이들의 또, 대통령이죠. 저는 원래 이중섭 아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중섭 씨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뭔가 배우분 같이 생기지 않아요? 아티스트. 그렇죠, 그렇죠. 약간 이렇게 여기 수명이 아, 맞아요. 대표작이 맞아요. 황소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한용운. 한용운. 우리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하나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데 있어서 그쪽 보고 얘기를 한번 전해볼까요?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로 가봐요. 가볼까요? 아 네. 인생은 갈림길인데. 아, 그 돌인가요? 돌. 어 뭐가 있네? 너무 익숙한 이름이죠. 그렇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유관순 열사님이 93개의 고문을 당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나라를 잃는 고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진짜 공짜가 아니다. 우리 열사님들의 이런 피와 땀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많이 변했는데? 어, 흔적이 저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아니 흔적이 사람을 바꿔놓은 건가? 어, 왜 이렇게 바뀌었지? 유관순 열사님이 이제 약간 한국의 Jeanne of Arc 그만큼 약간 그 독립운동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자, 여기에요, 여기. 와, 이걸 실제로 보다니. 유관순 열사 분묘 합장 표지비. 와. 약간 느낌이 좀 다르죠, 그렇죠? 맞아요. 여기 유관순 열사 혼자만의 묘가 아니고 함께 이제 묻힌 공간을 볼 수 있죠. 저도 좀 오랜만에 왔어요. 유관순 열사 사실 잘 알죠? 저는 너무 잘 알죠. 안젤리나는 좀 낯설 수 있는데 이제 아우네 장터에서 가족들이 다 나왔다가 이제 경찰들이 막 잔혹하게 진압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본인도 이제 가족을 다 잃은 상태에서 이제 결국 고문당하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무연고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겠구나. 네, 이런 분들 좀 계세요. 그래서 원래 1930년대 때 이곳이 아니라 이태원 쪽에 공동 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무연고 시신들을 그냥 이제 집단 매장을 했다가 다시 이제 이곳에 조성이 되니까 옮겨오니까 시신 구분이 안 되잖아요. 어쨌건 10대의 나이 때 돌아가셨고 또 이제 가족, 부모님들도 다 돌아가신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이제 써있듯이 분묘 합장. 아. 그 당시에 이제 이태원에서 함께 이제 시신들을 모셔서 합장한 공간이어서 이곳이 유관순 열사 개인의 공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저항했었던 그 어떤 많은 사람들의 공간 이렇게 또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이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네. 미션이 있어요. 어? 오늘 좀 제가 본격적인 흔적의 시작을 위해서 좀 미션을 준비했어요. 예,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꾸 유명한 사람 이야기 위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안 유명하더라도 정말 정말 중요한 활동했던 분들도 많고 해서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지만 아 그때 그 사람이 없었으면 진짜 안 됐겠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람 옆에
바로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사람이 또 이런 일을 했구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오! 이 시간이 되었어요. 아, 이게 너무 좋아요. 우리가 뭐야? 지금 방송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니까. 와, 네. 약간 특수 제작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박. 현종만 위해서. 자, 둘이 선택을 해봐요. 난이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레벨. 단계. 레벨은 한국말이고. 레벨은. 자, 이건 난이도가 좀 높아요. 별 다섯 개. 이거는 난이도 세 개. 네, 자, 골라봐요. 단일 노바가 조금 쉬운 거를 부르고 자신 전 너무 자신이 있으니까. 아 진짜? 네. 내가 문제 봤는데. 아 그래요? 아니에요. 전 자신 있어요. 오케이. I'm so proud of myself. 그래요. 그래야지. 하나하나 열어봅시다. 자, 난 이도. 3별, 3별. 누굴까요? 짜잔. 오. 호산 안창호가 아들처럼 사랑한 비서. 오. 예술을 행한 독립운동가. 예술을 행한 의술. 그 예술 말고 의술. 그 예술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메디컬. 의사, 의술. 그렇죠. 와, 아니 근데 너무 어려운데요? 동물이분동가. 안창호 선생님 너무 사랑한 비서. 비서? 자, 외교의 달인이자 중국어 능력자 백범 김구의 오른팔. 어? 중국어 능력자. 백범 김구? 아까 여기 전 맞춰도 돼요? 아 진짜? 저는 중학교 때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간 적이 있어요. 네. 장소를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 가이드 선생님이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이분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어렸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억이 박힌 인물이 있거든요. 진짜로? 박찬익. 박찬익. 예. 아니 그런데 어떤 말씀 하셨냐면은 박찬이 맞는데? 맞죠? 아, 왜냐면 그 중국어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딱 연결이 된 게 외교적인 능력도 너무 대단하시지만 자본도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막 방송 끝난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두 문제 중 하나가 끝났어. 일단은 누군지 모르고 이쪽은 이름은 아는데 얼굴은 모르고. 네. 안창호가 아들처럼 사랑하는 비서. 그러면 안창호 옆에 있지 않을까? 이거 생각이 예리한데? 생각이 들어요. 합리적인 거. 가나다라 마바사 아가 없네. 있어, 안창호. 있어. 오케이. 우리 안창호 선생님. 잠시만요. 여기 의사 세브란시스 안 맞아요. 아니야 이분인 것 같은데 왜냐면 의사시잖아요. 의술을. 야 대박이다. 근데 의사시면서 비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의사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맞죠 이분. 아닙니다. 아 이분 아니에요? 저도 지금 되게 당황해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야. 뭐지 너무 어려운데? 의사. 의사 유상규. 안창호의 비서. 안창호의 비서. 이분이시구나. 그러면 정답. 유상규 씨. 예. 야. 딱 봐도 좀 이렇게 의사 선생님 같지 않아요, 느낌상? 맞아요. 예. 그리고 박찬희 선생님도 찾아야 되잖아요. 박씨로 모시겠습니다. 예. 어디 가나다라 박파. 여기 계시는구나. 그렇죠. 주화 대표가 이제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긴장하세요. 열심히 해야겠다, 안 되겠다. 가설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너무 좋아. 봅시다.
와, 근데 여기 진짜 좋다. 그쵸. 오, 여기는 주민분들도 오셔서 산책하기에도 좋고 그냥 진짜 견학으로 특별히 날 잡고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길이 가다 보면 만해 한용운 선생 뭐 등등등 유명한 분들이 이곳에 이제 한번 좀 많이 모여 계시죠. 아 근데 요즘에 아니 요즘엔 아니고 갑자기 갑자기라니요? 갑자기 역, 항상 갑자기 갑자기 역사 소녀로 바뀌었는데 아니, 안창호에 대해서 좀 알아요? 모르면 안 되죠. 아, 우리가 그리고 이제... 제가 저 헤어 메이크업 하는 샵이 도산공원 근처에 있어요. 예. 제가 도산공원을 거의 매일 가서 읽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니까 너무 나와. 샵으로 갈지 몰랐네. 저희 도산공원 가서 커피 한잔 해요. 네, 좋아요, 좋아요. 뭐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요 독립협회에 가입하시고 명연설가로 활약을 하셨죠. 오. 신 백성 민자를 써서 새로운 백성의 뜻을 모으자 해서 신민회를 조직하시고 그리고 이제 민족 부흥을 하자 해서 흥사단을 또 조직을 하십니다. 예. 제가 다 이 한자에 대한 뜻을 다 찾아봤어요. 3.1운동 때쯤에는 이제 상해 내무총장 노동국 총판. 아, 네, 좋아요, 좋아. 아, 그거 아니에요? 초기에는 노동국 총판이었다가 나중에 내무총장 됐지. 그 틀린 얘기 아니에요? 정확히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수양 동무회라는 사건에 그 사건 때문에 감옥에 계시다가 풀려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바로 서거를 하셨습니다. 와, 야, 아니 어떻게 흔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자, 다 왔어요. 이름 보이죠? 아, 와, 우리가 그토록 찾던 유산규. 유산규. 오, 그렇죠, 선생님의 여기. 묘소. 부산에 네. 우정을 그대로 배운 사람이 있었으니 그곳은 유산규였다. 오. 유산규는 부산의 아들 모양으로 변신숙으로 힘을 썼다. 아. 그는 모든 시간을 남을 분기에 봐줬다. 위에 안창호 선생님 여기 있고 계시고 네.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비서셨길래 이렇게 붙어 계신지 그러니까요. 그 그렇죠. 스토리가 궁금한데요. 약간 그것도 때마침 이렇게 예쁜 꽃도 피어 있어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어떤 우리를 만남을, 반기는 느낌. 그렇죠. 우리 역사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사건 독립운동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3.1운동이죠. 그렇죠. 네. 아까 우리 유관순 열사 봐서도 그런데 사실은 3.1운동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참여가 정말 가장 인상적인 건데 유산규 같은 경우 당시 이제 경성의전,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전신이죠. 그 학교 학생 출신이었고 당시 서울 지역에서 체포됐던 학생들 중에서 경성의전 학생 수가 30여 명. 굉장히 많은. 그래서 관련된 좀 기록이 하나 남겨져 있는데 이거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유산규는 종종 우리에게 시위 과정에서 알아야 할 국기, 전단, 행진 등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었다. 마침내 그는 3월 초하루 오후 2시에 종로의 파고다 공원에서 거사가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소식을 갖고 왔다.
3.1운동이 끝나고 나니까 그러면 임시정부로 가서 내가 독립운동 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선택을 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그래서 만난 거예요.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안창호는 이제 임시정부를 만드니까 많은 인재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청년이 온 거죠. 그 옆에 이제 수아에 두고 딱 쓰게 되는 둘의 좀 운명적인 만남. 그렇죠. 정부 공간에서 공간을 나눠서 이제 본인 사무실 그리고 우리 대가 정말 아끼는 상규 방, 또 다른 친구의 방, 회의하는 방으로 자기 돈 또 맡겨주고 비서가 있다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비서라면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 당시 이제 임시정부가 처음에 만들어졌었을 때 네. 연통제 교통국 같은 약간 낯선 이름들인데 어떤 그런 조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도 독립운동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수많은 인재들이 계속 이렇게 와야지만 정부 운영되니까. 연통제 교통국 같은 것들이 국내와 이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를 이어주는 매개체예요. 와. 제일 중요한 건 자금.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있어서 그 단체들에서 이제 자금 모집하면 몰래 이제 다 이제 중국을 통해서 임시정부까지 가게 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 교통국 조사원으로서 유상규가 정말 중요한 활동을 이어갔던 거죠. 그러면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유상규 비서님 그 얼마나 믿었는지 혹시 기록 같은 거가 있는지 있나요? 있죠. 네, 있어요.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머, 오. 로맨스. 약간 그 동무? 동료? 우정. 우리 뚝뚝 떨어지죠? 정말로 의지하고 아꼈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좀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 만들어졌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이후에 이야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1923년에 임시정부 내에서 갈등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독립 방략을 놓고 뭔가 군사 세력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뭔가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세력이 나뉜 거죠. 아, 옛날 한영호 때 그 중간 역할을 한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거고. 그 사건 우리가 국민대표회의라고 얘기하는데 그 회의가 실패하게 되면서 임시정부 사람들이 거의 떠나요. 안창호 선생도 잠시 좀 임시정부랑 거리를 두거든요. 할 일도 없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유상규 같은 사람은 진짜 인재잖아요. 경성 의전 의학을 배웠던 친구이기 때문에 결국 권유를 하죠. 다시 돌아가라. 아, 한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이 의사로서도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힘든 조선의 심지 상황에 좀 큰 도움을 주라. 이렇게 좀 권고를 하죠.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의사로서 굉장히 좀 활발한 활동들을 펼쳐요. 뭐 여전히 막 뭐 예를 들면 어디 아픈 무당한테 가고 그리고 위생적으로 불길하고 이런 문제가 좀 많았었는데 사람들한테 좀 새로운 위생 규칙이라든지 또 새로운 생활 방식을 보급하는 데 또 전념을 하죠. 도산 안창호랑 이별한 다음에 유상규가 남긴 글이 하나 있어요. 읽어봐주세요. 어떡해. 일생 도산을 도와 섬기는 것이 나의 포부이었듯 듯하였다. 뭔가 영영 이별할 것만 같은 느낌을 감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국내에 와서 되게 활발한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39살에 전염병이 돌면서 연쇄 상구균이라는 균에 감염이 되세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금세 돌아가시고 나죠. 나중에 이제 사실은 이 도산 안창호가 윤봉길 의거 때문에 이제 그때 체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정말 수척해진 상태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임종 당시에 또 유언을 보게 되면 평소에 아들같이 여기던
유상규 군 곁에 묻어달라. 시간이 하얘지도록 다가온 사람 바보 같지만 핑계가 지금도 이 관계에 그가 느껴져요. 얼마나 기뻤는지 이렇게 바로 옆에 묻어달라라는 게 진짜 원래 막 와이프 뭐 가족끼리 이렇게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저희 안창호 선생 요도 한번 올라와 볼까요? 가시죠. 아 여기구나. 네. 느낌이 다르네. 아, 보이죠? 느낌이 다르다. 도산 안창호 선생 묘지라고 딱 써있죠. 바로 밑에 보여요. 와, 바로 밑에 안창호 선생님께서 바로 보실 수 있는 딱 자리. 근데 뭐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왜요? 뭐가요? 아니 그 아까 뭐 도산공원 근처에 뭐 샵 다닌다면서요? 네. 네. 아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계셔야 되는데? 원래는 이곳에 있다가 국가 차원에서 이제 도산공원을 만들고 조성하면서 이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여기가 또 약간 병우럽고 조용하는데. 그럼 여기는 이제 의미를 기리는. 그렇죠. 허묘라고 해서 원래 이곳에 계셨던 곳이니까 그대로 이제 조성을 해놨는데 실제로 이제 시신 자체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옮겨져 있는. 근데 처음에는 이 묘 만들고 나서 난리 났었어요. 왜요? 왜냐면 일제 강점기 때도 사실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여서 그가 이제 여기 죽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모이면 일제 입장에서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분노와 의기를 불러일으킬까 봐 다시 경찰도 배치하고 일일이 감시도 하고 한 1년 정도를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통제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렇죠. 자 우리 저기 박창희 선생님 보러 가야죠. 네. 가야죠. 가야죠. 제가 정말 뵙고 싶었던. 가시죠. 가봅시다. 가봅시다. 박총환, 박찬, 이찬익.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김구의 오른팔 그만큼 이제 중요시였던 분에 대해 이제 나눠보죠. 네. 아니 안젤리나도 듣다 보니까 그 이번에 오른팔 역할 하나 들어왔는데. 오른팔 어떻게 알았어요 언니? 아 근데 오라마 남자만. 안젤리나가 제일 어리긴 하네요. 그게 좀 아 생생하네. 의심스럽네요. 노인 두 명하고 젊은이 한 명 참. 아 길이 참. 아니 애국지사의 무덤을 이렇게 외딴 데다가 가시죠. 아이고. 어? 여긴가 봐요. 어 여기가 박찬익 선생님의 묘소입니다. 올라오는데 꽤 외졌었는데 들어오니까 잘 조성돼 있구나. 그렇죠? 그러게요. 아. 엄청 구비구비 걸어 올라와서 그런지 더 감격스럽네. 오 여기 또 모습이 다르네요. 박찬익 진묘라. 드디어 제가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박찬익이라는 이름을 기억한 사람 처음 봤어요.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너무 그 상해 갔다 온 기억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이 박찬익 선생님이어서 아, 그 정도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너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알려지지 않은 역사 속의 위인이시구나 이렇게만 기억을 하셨는데 이렇게 직접 이제 묘자리까지 오게 되니까 감회가 너무 남다르고 빨리 스토리를 더 많이 들어보고 싶어서 김구의 오른팔이란 말을 쓰긴 썼는데 그만큼 이제 임시정부에서 좀 중요했었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실제로 이 시기가 조선이 이제 망하기 직전 이때가 이제 뭐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박찬희 선생의 생각은 뭐냐면 일단 지금 우리나라가 식민화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를 해방을 시키려면 중국에 가서 활동하는 게 좀 중요하다. 아... 왜냐면 이제 그 당시 중국은 서양 세력이나 일본에 의해서 침탈을 받고 있지만
식민지가 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 목적을 갖고 중국을 가셨구나. 그렇죠. 되게 똑똑하셨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생각도까지 막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임시정부가 활발하게 활동할 때 이분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김구 선생을 도와서 임시정부를 이끄는 데 있어서 이분이 이제 통역하시고 자리 마련해주고 중국 친구들과 관계 맺고 이런 역할을 이제 주도해서 하게 됐던 거죠. 저는 너무 대단하신 게 물론 언어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타지의 사람들을 설득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그렇죠. 정말 그 강인한 애국심과 또 그 타협할 수 있는 마음이 같이 공존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뤄낼 수 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도 했었던 이야기지만 임시정부가 멋지게 만들어지지만 1923년에 이제 사실상 임시정부가 와야 되거든요. 아무도 없으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이 아침에 출근해서 간판 지키고 있다가 점심 되면 동포들 찾아가서 밥 얻어먹고 다시 와서 지키고 있고 그래서 백범일지 같은 데 보면 내 꼴이 거지 꼴과 다름없다. 아이고. 그렇게 되면서 김구를 비롯한 소수의 이제 임시정부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키는데 그때 이제 박찬희 선생도 김구를 도와서 김구 선생을 도와서 함께 했던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봉길 의사 의거가 진행이 되잖아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일본 제국주의를 정면으로 한 대 딱 때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쪽 일본 제국주의의 지도자들이 이 배우가 누구냐? 이 테러범을 찾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 도망가고 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 하나 생기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중국과 일본의 사이가 엄청 나빴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중국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 너무 좋잖아요. 땡큐죠. 얘는 누구야? 이 배우가 누구야? 이런 어떤 이중의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나. 김구가 이제 다 이제 숨어 다녀야 되니까 자신이나 항저우 같은 데 계속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비밀 생활, 도피 생활을 하게 돼요. 그 도피 생활의 자리를 만들고 그 길을 열어줬던 사람이 박찬희. 와. 이건 진짜 중국인 친구가 많아야 돼요. 야, 이거 내가 이런 사정인데 어떻게 되는데 자리 없냐? 하면 와라. 당시 중국 정부 입장에선 배우가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 당시 이제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게 장제스 총통인데 결국 이제 장제스 총통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구구나, 아 임시정부가 살아있네 하면서 결국 이제 비밀 회담을 열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고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게 군대를 양성하고 싶은데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국민당 정부에서 투자를 해주는데 그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준 것도 또 이분. 결국에 내가 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힘을 모여서 그쵸. 우리가 다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열정, 그런 영감을 느꼈어요. 조지훈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아 이렇게 기억하면서 여기 옆에다가 비문의 글이 하나 남겨주세요. 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불러봐요. 어떤 글인지 궁금합니다. 조금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아~ 깊이 감추고 팔지 않으며 지사의 뜻이로다. 한 조각 붉은 마음이사 백일이 비치리라. 이렇게 사실 박찬희 선생에 대한 어떤 추모의 글도 될 수 있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창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나는 우리 당 민족이 이제 무장하라 아무런 줄 없는 그런 기술을 당하거든. 방정환 묘소로 모시겠습니다. 방정. 와. 그 제일 특이한 게 봉분의 모습이 달라요. 이야. 저 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곳은 와. 우리 어린이들의 친구. 이야. 우리 어릴 때 이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선물을 챙기고. 맞아요. 우리 보통 방정환 좀 낯설죠, 방정환 하면. 네, 조금 좀 그럴 수 있지. 네, 알려주세요.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이시고. 네. 우리나라 내에서 어린이 운동이 일어나면서 별도로 제정하는 거예요. 어린이 운동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린이들의 어떤 인권과 그리고 어린이들의 어떤 그 존재의 가치를 지켜주고 나가서 그렇게 자란 어린 아이들이. 우리의 나라와 역사를 이끄는 훌륭한 인물들이 돼야 된다. 제가 오늘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견학을 왔더라고요. 진짜. 네, 진짜. 뭐 보라고. 사실 진짜 마찬가지고 제가 그때 진 오빠도 한국에 있었고 네. 같이 이렇게 친구들 생각 오빠하고 모여서. 그래서 제가 먼발치에서 외쳤어요. 얘들아 화이팅! 너네가 대한민국의 미래야! 맞아.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계속 안젤리나 보다가 그 얘기 듣자마자 다 도망갔잖아. 아 그래서 갑자기 사라졌구나. 갑자기 사라졌잖아. 황급히 도망갔어. 잘하셨지만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말이 이렇게 어른들이 많이 하기까지가 아마 그렇죠. 방정환 선생님의 노력이 엄청나게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운동가들의 마음속에서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훌륭한 어린이들이 잘 자라나서 그들이 훌륭한 소년이 되고 훌륭한 성인이 되면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죠. 지금과 같은 어떤 일제강점기의 고통은 겪지 않을 것이다. 아...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여기 망우역사공원 진짜 되게 다다다각자에 엄청 대단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모이는 그게... 장소로 진짜 여기 이렇게 한번 이 역사 배우러 오면 인물을 영감을 받아서 맞아. 지금 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건 잡지예요. 어린이란 잡지를 발행을 했고 적어도 우리는 어렸었을 때 정말 많이 들었었던 동요가 어린이 잡지를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그래요? 어떤 잡지 이름? 제가 버튼을 눌러볼게요. 주크박스 버튼 딱 하는데 노래하라. 오빠 생각. 듬뿍듬뿍새 너네 서울과 그렇게 그렇게 나왔나? 형식으로 바뀌어야죠. 약간 지하철역. 그 나오기 전 비슷한 멜로디인가요? 비슷하다. 다소 좀 편곡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또 떠오르는 거 없어요? 혹시 아는 거? 같이 술 나를 쉽게 거야. 비슷하네요. 어찌됐건 이렇게 지금 잘못 깨끗하잖아요. 미안해요. 원래 그런 노래죠. 아 그런 노래 약간 바이브가 있긴 한데 선생님은 동요입니다. 이런 동요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들이 다 어린이란 잡지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불려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K-POP의 시작이었나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어린들이 좋아하는 막 그치. 젊은 세대의 노래니까? 조선의 흥이 여기서 시작했다? 외국인들이 보기엔 진짜 그렇겠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어요. 자, 나. 자, 맞추세요. 나. 나. 나의 셜드. 이게 동심이야? 나. 나의 셜드. 뒤에 가사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진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뽑히는 뭐야?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Oh my god. 우와. 오마이 갓. 너무 멋있죠. 진짜 예쁘다. 우와, 이 뷰는 그냥 이거 보는 것 자체만으로 근심이 없어지는데요? 망우. 망우. 서울 전경이 다 보이죠. 저희 북한산도 보이고. 우와. 근데 서울에서 10년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 풍경, 지금 이 약간 멋진 풍경 한 번도 비슷하게 멋있는 풍경 본 적이 없었어요. 도심과 산이 함께 있는 게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오늘 진짜 좋은 하루였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어땠어요? 한국의 역사에 있는 멋진 분들을 위한 많은 것들 배우고, 이 열정적인 마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나도 안에서 그 키워서 어떤 일로든 그 이렇게 나도 할 수 있다, 막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사실 많은 영감을 받았고 많은 것들 알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난 또 그런 생각도 했어. 사실 무연고로 분류된 많은 우리 애국자들이 관심과 사랑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망우 역사 문화공원에 오셔서 좀 이렇게 기도도 드리고 응원도 드렸으면 좋겠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는 진짜 우리 흔적 프로그램의 모토긴 하지만 항상 이렇게 역사에 남은 흔적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얘기 나누는 거. 그동안 혼자 하느라 외로웠었는데 함께해서 더 뿌듯하다는 생각이 오늘 안색이 정말 좋으세요. 꼭 그러기만 했을까? 여러모로 좀 뿌듯했던 시간이었어요. 너무 예쁘다. 사진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도 없어서 던져줄 때 비눗물로 기도했네. 비눗물로 기도했네. 비눈물로 기도했네. 태양이 살았다. 태양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태양이 살았다. 태양이 살았다. 야! Yeah!